채식의 배신에는 식물성 식품만 먹게 되면은 빈혈이 생긴다는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붉은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붉은 살코기를 먹으면은 이 표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이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완전 채식만 해도 몸에 피는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평소에 고기도 적당하게 먹고 또 해로운 음식도 먹고 한 분들 중에 빈혈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한 반수 이상이 경한 이 빈혈 상태로 이 저한테 오시게 되는데요. 빈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경한 빈혈이 있을 때는 의사들이 빈혈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채식만 해도 이 몸에 피는 많이 만들어집니다. 빈혈이 가장 많은 이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철이결핍이 된 이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식물성 식품만 먹게 되면 거기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가공한 것에는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쌀로 보자면은 백미가 아닌 이 현미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백미에 비해서 현미에는 철분이 한 5배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색이 진한 녹색 잎채소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먹게 되면은 이 철분 섭취량이 충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피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 철분이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철분을 많이 먹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C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비타민C는 신선한 채소 또 이 과일에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현미와 같이 먹게 되면 철분 섭취량이 충분합니다. 동물성 식품만 먹게 되면 거기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분 섭취량은 많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철분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이 붉은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반은 맞지만은 반은 맞지 않습니다. 또 동물성 식품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단백질도 너무 많이 들어있고 섬유질도 안 들어있고 뭐 이런 등등의 먹어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지 철분만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이 붉은 살코기를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채식을 했을 때 빈혈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올바른 이 채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공한 채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철분이 많이 부족해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올바른 채식을 하게 되면은 풍부한 철 섭취로 인해서 오히려 이 빈혈이 있던 사람들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